1991년에 소련이 무너집니다. 아마 이제 그 소련 하면은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소련.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 또 공산주의 이 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계가 양분돼서 사실 그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그런 영화가 많았어요. 소련과 미국이 결국은 핵전쟁을 하고 지구가 멸망하는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첨예한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남북한이 갈려있는데 그런 냉전이라고 부르죠. 냉전 체제의 갈등이 아직도 우리는 남아있는 셈이죠. 전 세계가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소련이냐 미국이냐 해서 전쟁을 했던 그게 이제 45년,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쭉 연결되어 온 세계의 어떤 환경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91년에 소련이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소련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학자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지식인도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그러라고 기도한 사람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인데. 왜냐면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교회들, 중국, 그 당시에 이제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국 공산당. 중공 지하교회들, 또 소련 지하교회들, 또 이 동유럽의 공산체제 안에 있는 지하교회들. 이런 분들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체제가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게 무너질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무너졌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기뻐하는데 이제 세계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소위 이제 리더십들, 지식인들은 예측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요. 당황스럽죠. 더 크게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세계가 크게 두 축으로 떠받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대등한 힘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체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한쪽이 확 무너지니까요.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이제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상황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혼란이 극복이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거든요. 도미노처럼 계속 연결 돼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돌이켜보면, 짧게 보면은, 네, 소련이 무너진 거에서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소련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많은 또 지식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세계는 엄청나게 평화롭고 번영하고 안정을 누리고 이제는 전쟁도 없이 진짜 그동안 인류가 꿈꿨던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제 뭐 경제가 좀 혼란스럽고 체제가 지금 정리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곳곳에서 좀 분쟁이 있지만 그래도 곧 안정이 되고 우리는 그동안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를 사게 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만 뭐라고 했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인류는 엄청난 혼란과 갈등과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쟁의 내용도 얘기했어요. 그 전쟁은 이제는 문명이 충돌하게 된다. 어떤 문명?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종교 간의 갈등으로 전 세계가 두 쪽이 날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더 무서운, 더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과 아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실은 처음에는 기도가 듣지 않았죠.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사람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딱 10년이 지나서 2001년에 9.11 사태가 터지더니 그 다음부터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지금 2010년에 민주화 운동, 아랍에서 그러더니 시리아 내전, 그 다음에 IS 끝이 보이잖아요. 갈수록 심해져.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IS가 사람들 잡아다가 목을 자르고 목 자른 시체를 거울에다 전시하는 거, 이런 행위까지. 도대체 이게 끝이 어떻게 될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막아보겠다고 지금 40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40개국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는 16개 나라가 연합군이었어요. 16개국 연합군. 우리는 16개국 연합군이었고, 저쪽은 그래도 슈퍼파워, 그죠? 중국과 소련이 해가지고 북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을 대상으로 싸우니까 16개 나라 합치면 하지 않나? 근데 지금 IS는 2만 명이 안 돼요. 2만 명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부 군도 아니잖아요. 훈련받은 정규군도 아닌 그냥 민병대 같은 IS 테러 집단을 상대로 40개국이,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40개국 연합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못 풀고 있다는 거죠. 사멜 헌팅턴 말이 맞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지식인들도 보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육체에 속한 지식인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그냥 육체의 피로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아니, 진짜 진리를 모르고 영적인 깊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가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오, 진짜 도를 닦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사무엘 헌팅턴 같은 분은 이제 안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그분의 이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답을 다양하게 하겠죠. 저요? 저는 뭐 한국인? 이렇게 대답한 적 있고, 뭐 저는 뭐 학생이요? 뭐 저는 뭐 아빠? 뭐 얘기할 수 많겠죠. 근데 그것을 진짜 자기가 진짜 자기 마음속 깊이 나는 누구다 라는 아이덴티티는 그런 어떤 외부 환경에서부터 부여된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키위 사람 만나면 나는 한국인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이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체성. 그러면 그런 진짜 자기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오냐? 사무엘 헌팅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에서 온다고. 믿음. 정교. 믿음. 이게 진짜 그의 정체성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고 있든지, 뭐 불교를 믿고 있든지, 힌두교를 믿고 있든지, 이슬람을 믿고 있든지, 뭐 동네 잡신을 믿고 있든지, 아니면 신이 없다고 믿고 있든지, 네, 그것도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사람은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그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분? 그래서 이 정체성은 그 어떤 걸로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정체성, 여러 가지 문명, 종교 문명이 이제 한 9개 정도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기독교하고 이슬람은 반드시 충돌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류의 역사의 산물이다. 역사의 열매다. 피할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론을 딱 정리해가지고 기독교와 이슬람 부딪힐 것이고 이건 세계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좀 공감이 되죠? 근데 이분 말은 맞아요. 왜? 진짜 그렇게 됐으니까. 다른 학자들 말은 뭐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그냥 생각이고 끝이죠.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팩트를 본 거예요. 진짜 사실, 진짜 진리를 이분은 본 거죠. 이분 말이 맞다는 거예요. 증명된 사실, 증명된 이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정해집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몰랐던 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고, 불교를 믿으면 부처 같은 사람이 되고, 이슬람을 믿으면 알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좋아해야겠죠? 예수님 좋아해.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니까 자기 정체성은 그게 정해집니다. 그게 이제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돈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죠. 돈 같은 인간이 됩니다. 돈 같은 인간. 돈은 뭐가 돈입니까, 여러분? 돈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이 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인을 배신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배신하지 않으면 그게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 여기서 열심히 돈 버는 분들 계시죠? 자기 돈을 벌었어요. 뭐 한 달에 뭐 한 달에 1,000불 벌었어요. 뭐 모르나? 1,000불 벌었는데 1,000불을 딱 벌어가지고 그걸 현찰로 딱 찾아가지고 거기다 다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내가 번 돈이야. 내 이름을 다 썼어요. 그럼 됩니까? 그런다고 그 돈이 자기 돈이 되냐고. 돈은 언제 파워가 발휘됩니까? 돈이 나한테 들어올 때? 아니요. 돈이 나한테 나갈 때만. 그게요. 분명히 내 거였거든요. 근데 나를 떠날 때만 돈이 파워를 발휘합니다. 돈은 반드시 주인을 배신하게 됐어요.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계속 사랑하고 돈을 계속 쫓고 돈을 최고 가치로 두고 돈을 믿으면, 돈을 믿는 사람 꽤 많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 안정감되고, 돈이 있으면 자기가 멋있는 것 같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을 믿는 거죠. 돈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돈 가치입니다. 무슨 말이죠?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신하는 거지. 부모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남편도 배신하고, 부모도 배신. 다 배신하는 인간이에요. 왜? 돈을 예배하니까. 돈 같은 사람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 인간 돈 같은 인간. 근데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돈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는 몇 가지 코드가 있는데, 중요한.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이 시간 타임 테이블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시장. 인류는 항상 꽁꽁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역사적이냐, 역사적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인류가 꽁꽁게 있어요. 뭐예요? 인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류가 생각한 긴, 아주 오래전부터 긴 역사를 가진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영적인 파워를 가져요. 역사적인 게 영적인 파워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통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인류는. 그래서 뭘로 통일할까? 막 고민해본 거죠. 근데 한 번도 이룬 적은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 지금은 근데 이루어진다. 여러분, 세계가 하나가 돼요. 뭘로요? 시장으로. 하나의 시장을 만드니까 세계가 하나가 돼요. 하나의 시장을 만들자. 어? 우리가 비록 다른 나라지만, 뭐 한국과 중국이 다른 나라지만, 최근에 FTA 있잖아요. 한국과 중국이 다른 나라지만 시장은 하나로 만들자. 그랬더니 나라가 하나 되고, 네? 미국과 한국이 하나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FTA는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드디어 하나가 돼. 모든 배려가 없어져. 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되는데, 돈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시장이요, 최고. 최고의 권력, 시장. 마켓,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맨날 한국에서도 저 그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들 뭐 뉴질랜드 분명히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뉴질랜드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평화로우시더라고요. 나라 자체가 좀 저기 떨어져 있어서 좀 평화로워. 이게 좀 나쁜 말로 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미국 가보면 엄청 치열해요. 미국 사람들 막 미식 축구 좋아하고 팍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여기 럭비 좋아하죠. 네, 근데 뭐 그런 치열함은 좀 삶에서 돌아다니면 못 느껴요. 세계는 치열하고. 근데 이 치열한 세계를 뭐가 지배하냐면 시장이 지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뉴스 들은 운전하면서 가면서 뉴스 들어보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이 유머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은 시장이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저는 주식도 안 하는데 맨날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들어야 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시장이 지배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장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병원은 뭐 하면 됩니까? 환자를 치료하면 되죠. 그런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병원을 경영할지를 고민해요. 병원이 시장이 됐어. 근데 이걸 가지고 옛날 같으면요. 병원에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시장의 논리를 배제하는 성스러운 곳이다, 병원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러면 당장 쫓거나 병원장. 대학교 어떤 데입니까? 성스러운 곳. 왜? 성스럽다는 건 돈이 지배하지 않는데요. 왜? 공부하는 곳이잖아. 그런데 이제 대학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경영해야 돼? 대학교 총장이 그걸, 대학교 경영, 그게 CEO야. 그래가지고 병원 가면은 환자를 뭐라고 그래요? 고객님. 고객님. 갑자기. 고객님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학생도 뭐가 돼? 고객님. 이렇게 되는 거지. 웃기죠? 근데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람들이. 오,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어떤,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죠. 시장이 세계를 지배한다. 놀라운 건 뭐예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와? 교회까지 들어와. 교회까지. 이게 어디까지 들어와요? 선교회까지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걸로 탁탁 주팔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겠냐 안 되겠냐. 선교가 되겠냐 안 되겠냐. 어? 선교사를 파송을 해도 되겠냐 이 주판 챙겨보고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죠.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당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존재다. 우리 죄인이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저는 그래도 아멘 해주시지 않는데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고객님이잖아요. 이분이 고객님이 돼가지고 VIP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을 다 오셔다가 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겠어요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겠냐고요. 죄에서 돌이키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냐고요. 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 시장. 근데 우리 머릿속이 다 거기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그걸 갖고 이상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면 무서운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우리 집회하는데 뭐 2박 3일, 3박 4일 집회합니다. 한국에서 뭐 성교 캠프 합니다. 오세요. 제일 많이 청년들이 하는 말. 못 가요. 왜? 아르바이트 해야 되거든요. 이걸 말하면서 내가 시장의 지배를 받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장의 지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솔직히 그거 딱 끊어버리고 그래 내가 올해 새로 시작한데 2015년 2015년 처음 시작을 3박 4일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자. 내가 이런 거 좀 못하고 내가 한 달 굶는다 그래. 그래도 난 기도하러 가겠다. 됩니까? 이게 옛날에는 됐는데 요즘은 이게 무서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막 그렇게 했다가는 죽어버렸거든. 실제로 안 죽는데. 그래서 누가 가자. 아, 못 가요. 왜? 아르바이트. 어, 너 못 오겠다. 또 그래 또. 부모님들. 그거 다 시장에 집을 가. 다. 그러니까 그분이 안 돼. 이러면 못 가면 뭐지? 그분한테 물어봐. 갈까요? 안 돼. 돈 벌어. 예. 네? 뭐 단기 성교 좀 갑시다. 그러면 못 가죠. 왜? 아유, 사업이 바쁘죠. 시장 마켓이 안 보내줘요. 멈추면 죽어. 이 법대로 하면 죽어. 그래서 이건요 하나님도 자기 라이벌로 삼았어요. 전부터 돈을 믿든지 나를 믿든지 그랬어요. 두 지인은 없어. 돈 아니면 나야. 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하나님이 라이벌로도 생각 안 해요. 근데 돈은 라이벌이야. 둘 중에 하나 어떻게 해? 일단 처음부터 예수님. 이 무서운 거죠. 왜 그러냐면요. 돈이 왜 힘이 있냐면 돈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돈이 한 푼도 없나요? 돈 있는 사람 있어요? 돈 있는 사람 저 돈 좀 줘보세요. 없어요? 조금만 큰 거 주지 마. 보세요. 여기 10불짜리인데 10불을 뭐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먹으면 씹히잖아요? 맛도 느껴지고, 그죠? 데려가면 그렇죠. 잠시 동안이지만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힘을 빌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건 현실이잖아요. 이건요. 네모난 종이. 네모난 종이죠. 이게 왜 힘이 있냐면요. 이 종이가 맥도날드 하나를 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건 나만 믿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믿어요. 전부 다. 그죠?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믿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 자세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걸 믿지? 내가 왜 이걸 받아 가지고 햄버거를 줘, 그 귀한 햄버거를? 이 종이 한 장을 받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종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면 햄버거 주겠어요? 안 주죠? 근데 이거는 받으면요, 햄버거를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다 믿기로 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인간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걸 믿고. 그래서 막 이걸 쌓아놓으면, 나는, 믿어, 믿어. 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쎄? 근데 사실 이거 뻥이라고요. 뻥이에요. 아마 돈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돌려줘야지 또. 여러분, 보세요. 이건 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뭐 비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불을 예금했어요. 그러면 그 돈 100불이 은행에 있습니까? 없죠. 왜요? 은행이 그걸 빌려주죠. 빌려줘요. 은행은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죠. 네. 보통 옛날에 10%였는데 요즘은 많이 잡아 한 3.5%, 4%다. 지급준비율.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 이거.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뭐 100명이 예금을 했으면 뭐 한 4명 정도 찾으러 올까? 그러니까 그 정도 돈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빌려준 거예요. 뭐 좋은 일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100불을 예금하면 내 통장에 뭐라고 찍혔어요? 100불이라고 찍혔죠. 그러면 은행은 그 100불을 갖고 지급준비율이 10%라 치면 10불만 놔두고 90불을 빌려줘요. 근데 다른 사람 A라는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통장에 뭐라고 찍혔어요? 90불이라고 찍혔죠. 은행에 돈 얼마 있어요? 10불. 그죠?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은 얼마예요?
190불이에요. 190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돈이 얼마 있다고 믿고 있어요? 190불이 있다고. 근데 돈을 다 긁어 모아봤자 얼마밖에 없어요? 100불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돈은 100불인데요. 사람들은 190불이 있다고 믿어요. 완전 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0억을 지급 준비율 10%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빌려줬다 막 하잖아요. 계속 5천억이 나와요. 실제 돈은 100억밖에 없는데요. 세상에 돈이 얼마 있다고 했냐면 5천억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뻥 속에 산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거 제가 비밀을 말씀드린 게 아닌 건가요? 너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편해. 이렇게 마음이 편해. 완전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딱 오면 그냥 다 망해버린 거죠. 왜? 원래 망하는 거였어요. 원래 망하는 거였다고. 이거는 뭔가 잘못돼서 안 망할 게 망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망할 거였는데 그게 그냥 온 것뿐이다. 온 것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뭘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빚으로 돌아가네요. 빚으로 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데가 여기서 은행에서 일하는 분 계시면 또 시험 듣지만 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을 은행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남의 돈을 가져다가 빌려주고 이자 받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일인데 그게 근데 어떻게든 그게 그 세상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은행도 이거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거니까 은행도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와. 빌려와서 그 돈을 사람들한테 빌려줘.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 갚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그걸 이제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이 세상의 돈을 이제 현금을 조정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간단한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섬이 있어요. 어떤 섬.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섬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돈 하나도 없는데 100만 원을 찍어가지고 은행이 현금을 풀어야 되니까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줬으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110만 원을 갚은 거예요. 근데 돈은 얼마 있어요?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만 원 빌려다가 죽도록 사업해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 갚으면은 돈을 못 갚겠죠. 왜? 현금은 100만 원밖에 안 찍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또 돈을 찍어요. 10만 원을 찍어야겠죠.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10만 원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10만 원 빌려준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막 이러면 20만 원까지 벌면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갚죠?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또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거예요. 또 다른 빌려가지고 빌려주고 계속 돈을 내보내야지. 그래야지 이게 빡빡빡빡 돌면서 이게 갚고 막 하면서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의 빚을 갚았다라는 말은 누군가는 망했다는 얘기라. 제가 좁은 똑똑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의자 앉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 10명인 게 의자 9개라. 그 노래 아시죠? 노래 불러 앉아! 뭐 다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못 앉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걔는 아웃. 걔는 아웃이고 의자 하나 빼. 또 노래 불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항상 파산하고 망하는 사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의자놀이가 전 세계가 되면 어떻게 전 세계가 그 좀 시장이 생기면 전 세계가 노래 불러 앉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너 나가 이렇게 되고, 포르투갈 너 나가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큰 회사들, 펜텍, 너 나가! 어, 이렇게 되고. 무슨, 은행, 큰 은행, 너도 나가! 어, 이렇게 되는 거. 세계가 노래 불러, 노래 불러. 결국은 맨 마지막에 한 명만 뜨가면 되죠? 그날이 올 때까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한 경쟁이야. 그러니까 이게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죽도록 공부. 요즘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한국은 막 툭툭 공부. 공부. 왜? 노래 불러야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대학교 4학년만 공부했거든요. 대학교 4학년만 공부했는데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왜 유치원 때부터 노래 불러를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미쳐버린.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삼성 다닌다고 괜찮아요? 삼성 회장이라고 괜찮겠어요? 아무도 여기서 제외 됩니다. 오히려 자기 규모가 크면 더 문제죠. 더 문제죠. 오, 무서운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뭐 돈 많은 대기업 회장들이 욕심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막 돈을 끌어먹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현찰 쥐고 있고, 뭐, 대기업에서 현찰 안 풀어가지고 세상에 없다 그러면 그 쥐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대기업이라고 괜찮아요? 날라간다니까. 내가 뉴질랜드 와가지고 몇 명 부러웠어요. 근데 여기는 실업 되면 어떻게 돼? 돈 줘. 근데 좀 많이 주시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고민해. 일을 할까? 이걸 받을까? 저는 이 얘기를 딱 듣고 어이 무섭더라고요. 왜? 그 돈은 어디서 왔어요? 그 돈은 어디서 왔어요? 그 말은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일을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럼 진짜 어려운 시간이 오면 여러분 신앙은 잔인해요. 이 나라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죠? 뉴질랜드는 더 이상 뉴질랜드만으로 존재하지 못해. 어디인가 합쳐지던가. 마치 회사가 못하면, 대학교가 못하면 합쳐버리고 이런 것처럼 나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있겠죠? 예, 리더들은 하겠지만 이걸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청년들은 이런 생각이 없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점점 힘을 얻는데 이걸 누가 제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제어 못해요. 이제는 끝났어요. 아무도 제어 못하면 되죠. 저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 거지다 그 말이죠. 완전 거지다. 근데 이런 거지는요 시장이 안 좋아해요. 자본주의란 거는 빚을 통해서 돌아가는 건데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고객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빚을 못 지는 사람은요, 그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용 중에. 그런데 빚이 멈추는 순간 이건 망하는 거니까 처음에는요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근데 나중에 그걸 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빚을 좀 못 갚아야 할 같은데도 빌려줘 돈을. 왜 이건요? 왜 그랬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에서 그렇게 폭삭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결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전부 빚쟁이 전부 망하면? 그러면요.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돼요. 다 그 사람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왜? 그 사람이 모든 사람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이게 어차피 시스템이니까. 그냥 리셋 딱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말 들어야 돼. 그럼 점점 놀려가지고 망하는 속도만 빨라지면.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맨 뒤 아니야? 맨 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의사시거든요. 저희 남동생도 의사예요. 저희 큰여동 남편도 의사예요. 또 작은 여동생 남편은 이제 삼성 다니다가 지금은 관두고 이제 공부한다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아름다운 보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비슷해요. 네가 제일 부자다. 왜요? 난 또 시름은 줄 알고. 왜요? 그랬더니 너만 빚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만 빚이 없는 거예요. 왜? 뭔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은행이 저한테 빚을 주고 있어요? 왜 저는 빚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만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그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전화가 왔어요. 모 은행에서 전화가 저한테. 그래서 말하면, 축하합니다. 왜요? 돈을 빌려갈 자격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도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제가, 아,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전화한 사람이, 돈이 많으신가 봐요. 전 돈 없어요. 돈 없는데 왜 돈이 필요 없으세요? 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알아서 끊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제 좀 더 얘기하려고, 자매님도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끊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런 사람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회가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이런 사람 토해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시장에 충성하고 사. 시장의 마인드를 갖고. 그러니까 그는 시장을 예배하는 자고, 그는 돈을 예배하는 자고, 그래서 돈과 함께 망할 거예요. 반드시 망해. 왜? 돈은 망하니까 그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캐릭터를 그냥 똑같이 갖고. 자기는 자기를 예배하는 자와 같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진짜 무섭죠. 근데요, 뭔가 지금 오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시네. 언젠가 되겠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해서 사는 건데, 그거는 물을 거슬려 올라가서 수영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수영하려면 계속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멈추는 순간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지금 힘드니까 내가 올해만, 내가 이번 사업만, 내가 이번 일만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됐어. 이제 돌아가서 하려고 하면요, 못해. 왜? 쉬는 시간 동안 내 영적인 근육이 약해져 버려요. 이걸 계속 하고 있었으면 이 근육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런데 믿음의 근육이 유지가 되는데, 아유 힘들어요. 며칠 쉬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상당히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돌이켜서 하려고 했더니 옛날만큼도 안 나오고, 근데 그동안 물살은 더 심해졌고.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었으면 그래도 그 물살이 점점 심해지는 거에 내 믿음의 영적인 근육도 점점 커져가면서 될 텐데, 쉬다가 한다고 하니까 이건 더 세졌지, 나는 이건 안 되지. 그럼 그때는 못해요. 더 힘들어지죠. 그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 당하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거는 말로만 안 돼. 말로만 안 되고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점점 집을 늘려가. 그럼 나는 점점 집을 줄여가. 아멘 안 하실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 진짜. 진짜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 차가 점점 좋아지면 나는 차를 점점 나중에 자전거. 그럴 심정이 진짜 필요하다. 그럴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건 싸움이라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안을 줬어요. 뭐라고? 돈 빌려줘. 돈 빌려주는데 이자는 받지 마.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은 다 없던 걸로 해. 그럼 이제 신난다. 돈을 엄청 빌린 다음에 50년만 버티면, 그것도 아니지. 이제 50년은 정해진 50년이니까. 이제 그 쯤 해가지고 딱 빌려가지고 난 몰라 그러면 없어지고. 여러분 그 희년제도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우리도 이렇다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도 희년대로 살면 엉망진창 될 것 같은 생각 있잖아요. 보세요. 시장이 우리 지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가 이런 환경이 되지 않았다고요. 진짜 희년으로 전 세계가 살았다? 이렇게 안 된다고요. 성령으로 살았다. 성령이 임하신 거 어떻게 했어요? 다 각자 가진 거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줘. 이렇게 안 됐어요.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살았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다니까요. 지금 세계의 문제들 거의 다 해결됐죠. 문제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 세상을 믿고 시장을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의 상식을 믿고 세상의 가르침을 믿지 말씀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무시했던 말씀들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실제로 부부면은 모여가 둘이 앉아가지고 이거 우리 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돈 벌지 말라고 안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을 구하라고. 먼저 이게 중요한 거지. 먼저 하고 남은 시간에 돈 벌어. 우리 그렇게 안 돼? 돈 벌고 남은 시간 성경 이렇게 되니까 이거 바꾸는 훈련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바꾸는 훈련을 하면 손해봐야지 뭐. 손해봐야지. 옛날만큼 못 누리지. 그러니까 나는 옛날만큼 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일에 힘쓰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이 제일 쉬운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쵸?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 말은 오늘이 제일 쉬운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해. 그러니까 오늘 시작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으로 여기고 진짜 예수님이 한 말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안 되면요. 몸부림치. 하나님 기도하고 막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진짜 그렇게 살아보자. 제가 드린 말씀은요.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끼리 살아 그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어야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토해내는 인간으로 살아.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러면 이제 죽을 것 같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네 쓸 것 안다. 내가 네 입을 것 안다. 나 너 안 굶길게. 똑같은 걸 세 번 했는데 아멘은 없어.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그게 영적 전쟁이지 진짜로. 그러니까 믿음, 믿음 얘기하다가 이제 돈까지 왔는데 믿음을 어떻게 갖냐다가 그렇게 되게 됐어요. 다른 말로 예배.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건 그걸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믿고 있다면 돈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되게 영적인 건데 우리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선물 같은 거 있어요. 선물. 뭐 제가 스쿨 때도 얘기했는데 둘이 친하세요? 네. 네. 약간 주저하신데 친하다고 그래서 둘이 친한데 이제 누가 언니예요? 네. 그럼 이제 언니 생일이야. 언니 생일이라서 동생이 생일 선물 사줘요. 어떤 선물 사겠어요?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죠? 자기 마음을 표현할 만한 선물이 뭔지를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선물은 뭐예요? 우리 자매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받으면 보니까 너무 귀한 거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얘가 이 선물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이 선물은 뭐예요? 선물 받는 사람 자신이죠. 선물은 뭐예요? 주는 사람 자신이죠. 주는 사람 자신, 받는 사람 자신.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합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주면 그 사람과 내가 연합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물이래요, 제물.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도 어린 양을 바쳐. 어떤 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제일 좋은 걸로. 왜? 이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라.
근데 이 어린 양은 누구죠? 나를 위해 계속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눈 빠진 거 죽이면 내가 눈 빠졌냐? 하나님 그런 거죠. 절름발을 주면 내가 절름발이냐고. 근데 그 동시에 뭐예요? 내 마음을 변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연합된다. 예배의 능력.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다.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래서 알라시를 예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 IS 같은 거죠. 부처를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분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예수님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면서 이걸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같지가 않다. 라는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동성애자들이 뭐 동성애 하는 게 하나님께 문제되냐 그래요? 문제 되죠. 왜? 하나님은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인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간음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만큼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계명을 보면 하나님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동성애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요. 그가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른 걸 놓고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예배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예배하자고 한 게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끌어낸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뭐 죽여 말이야 막 그랬잖아요. 옷이 절대 안 돼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송아지 하나씩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별로 기쁘지 않아? 왜 먼저 된 자 나중 만드냐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건 오케이. 근데 왜 먼저 된 자 나중 만드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읽다 보면 막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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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막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턱 걸리고, 턱 걸리고. 그렇게 하기 싫고.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한편에 두고 금송아지도 한편에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이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거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싫어요. 그럼 금송아지? 금송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런 금송아지. 그러면서, 아, 부름받은 애는 딴 애들이 있대. 금송아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라. 먼저 주세요. 그럼 나 구할게요. 완전 금송아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같냐 이거예요. 이걸 보고 틀리면은 나는 금송아지구나 빡 깨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진짜 늘 바라봤던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역하러 가셨는데 잠을 어디서 주무시냐면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서 주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항상 그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일하고 잠을 넣으셨잖아요. 베다니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가서 일하고 다시 베다니 가서 자요.
베다니가 어디냐? 학자들이 정확히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충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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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동일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1시간 정도 걸어가, 한 4km? 뭐 어떻게 한 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디엔가 있었을 마을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지점으로는 하여간 그런 마을. 근데 베다니의 특징은 뭐냐? 이름이 슬픔의 집이야. 베다니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오클랜드에도 슬픔의 집이라는 거리가 있나요? 없죠? 누가 자기 동네를 슬픔의 집이라고 만들어요? 서울 같으면 이제 아파트를 떡 지었는데 다정한 마을, 행복한 마을, 슬픔의 집 팔리겠어요 이게? 누가 여기 분양받냐고. 아무도 슬픔의 집에는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슬픔의 집이라는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마을이겠냐고.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뭐예요? 그 마을에 누가 살아? 누가 살아요? 문둥병자들이 살아. 그러니까 원래는 예루살렘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살다가 문둥병이 걸리니까 사람들하고 못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나와야지.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멀리 못 가고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을이 베다니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슬픔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지금 같지도 않고 옛날 같으면 완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몰려서 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베다니에 가면 문둥병자만 있느냐? 아니요. 창녀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은 두 종류. 문둥병자든지 창녀든지. 그럼 문둥병자하고 창녀는 왜 같이 사냐? 패밀리, 패밀리. 가족이 가족. 그럼 둘이 왜 가족이냐? 이거를 이제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데 여러분 이슬람권 가시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권 사회가 종교 중심 사회죠. 근데 예수님 사회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권 성교하시면 성경이 이해가 막 잘 돼.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꼭 이슬람권으로 가세요. 아멘. 그래서 이슬람이 강한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가보면 시장에 가면 특징이 있어요. 여자가 한 명도 없어. 저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물건을 사는 사람도 남자, 파는 사람도 남자. 왜? 돈은 남자만 만질 수 있어. 이게 종교사회 특징. 여자는 경제권이 없어요. 한국 같으면 돈은 남자가 벌고 여자가 쓰죠. 남자는 쓸 시간이 없어. 돈만 벌고 여자는 시간이 많아. 내가 쓰고. 그런데 이 이슬람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속옷 가게를 가도 심지어 여자 옷 가게를 가도 어떻게 남자가 벌고 남자가 산다. 그래서 옛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지키고 있을 때는 어땠어요? 자기 남편이 전쟁하다 죽거나 뭐 실종되거나 자기 집에 남자가 없어. 그럼 돈이 있어도 빵을 못 사서 굶어죽어.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 굶어 죽으려면 자기 딸을 머리를 빵빵 밀어가지고 남자 옷을 입혀가지고 빵을 사게 하는데 그것도 걸리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돈은 여자 못 만지.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돈은 아빠가 벌든지 오빠가 벌든지 남편이 벌든지 그 집에 가장 벌어가지고 그 집을 전체를 먹여 사는 거고 여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아빠가 오빠가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쫓겨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여자가 돈을 벌어야 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산. 그리고 창녀들은 다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창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녀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창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삶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 이런 데 가보면은 시리아 난민이라는 게 이게 막 도망 나온 사람들이니까 가족이 다 도망 나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도망 나오다 어떻게 잘못하면 남편이 없거나 아니면 오빠나 아빠가 없거나 여자들만 살거나 여자가 애를 키워야 될 경우는요 어떻게 애를 키울까요?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뭐 이렇게 뭐 갖다 주면요 그 남자들이 줄 서가지고 다 받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줄도 못 서. 그럼 여자들이 물건 타러 가려면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 절대 그냥 안 줘. 뭐 우리가 이걸 또 몰랐어요. 처음에 몰라가지고 성사한테 몇 명이 이제 도와주면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여자가 혼자서 애 키우고 있으니까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우세요? 이걸 묻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물으니까 여자가 고개를 못 들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이고
옛날에 어른들 말로 방정, 방정. 뭐지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여성들은 이슬람권 여성들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여자라는 게 확인될 때마다 주여 이슬람권 여성들 기도를 하셔도 절대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배단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각하기엔 배단이 살았으니까 나사로도 문둥병자였을 거고 예수님이 아마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뭐 나이도 비슷하고 친해지고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마르다가 돌봤는데 동생인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먹여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든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슬픔의 집 맞죠? 네. 근데 예수님은 잠은 항상 어디서 잤다? 배단이 가서 자. 우리 예루살렘 잘 데 없어요? 있죠?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네? 2층이 120명 들어가는 집이에요. 2층에만 120명이 들어가. 엄청 큰 집. 마가가 부자 집 아들이잖아요. 그건 먹을 일 있으면 거기 가서 먹으시고 성찬식 그런 거 거기서 하고 잠은 어디서 하다? 항상 그러니까 힘들게 걸어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도 잠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슬픔의 집에 가서 잠자는 게 편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모른 척 하시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픔의 집에 가서 잠자면 마음이 편해야지. 그죠? 슬픔이 없는 데 가면 왠지 불편하고, 막 슬픔을 보면 막 가서 자고 싶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계속 예배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막 뉴질랜드 살다 어딘가, 시리아, 이집트, 예멘. 왜? 슬픔이지.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으면요.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 여러분, 제 말이 잘못됐다거나, 제 말이 좀 지나치다고 말씀하시더라면,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세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된 기분이에요. 너무 약하게 말해서.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그게 그리스도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되면 거길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본 거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 안 해. 저주라고 얘기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에요. 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런 데 가는 분이다. 근데 나는 거기가 가기 싫고, 거기하고 관계하기 싫고,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게 내 인생의 지금 목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겠죠. 왜? 너하고 나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구나. 닮은 게 없구나. 내가 포도나무고, 네가 가지면은, 우리가 붙어 있었으면, 나에 합당한 열매를 맺던데, 없구나.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못 사신 그래, 여러분이 세계에서 슬픈 일이 들려진다. 아니, 뭐, 하물며,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슬픈 일을 당했다. 그죠? 뭐 그게 자기 일이 돼야 돼. 그러자니 시장이 땅길 거죠. 어딜 가니 돈 벌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길 예배. 이거 못나 손 잘라버리기 전에. 그래가지고 거길 섬겨야 되는데 막 협박하겠지. 너 죽여버릴 거야. 죽여라 죽여 막 이러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 안 보여주면 죽을 수도 있죠. 난 차라리 죽어버려. 이렇게 가버려야 돼.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 갑자기 있는 집회 이렇게까지 오실 때는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
제가 드릴 말씀을 절대 그냥 좋은 말이다 넘기지 마세요.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다니의 예수님입니다. 베다니의 예수님. 거기 가야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 가야. 네? 거기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교지를 가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 정말 저를 만나주셨어요. 정말이에요. 제 찬양인도 나는데 사람들이 인터컵 저희 집에 와가지고 부르더라고요. 아, 인터컵 찬양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저서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져가지고 영적 침체. 지난 2년간 용하다는 찬양 집회를 다 찾아다녀봤지만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전 저 진짜 그렇게 용하다는 말만 빼고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듣기에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럼 저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아유, 성교지 가세요, 자기 성교. 네. 그러면 저 같은 상황에 가서 되나요? 저는 요즘에 기도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회복할 길은 거기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도 한 명도 없고, 예수 믿는 한 명도 없고, 그런 데 가가지고 찬양해. 그냥 세 명이서, 기타도 없이. 3부로 똑같은 멜로디인데 3부로는 그럼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늘이 열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은혜 받습니다. 왜? 딱 가면요 하나님이 예배를 인도해 줘. 보세요. 이 하늘, 이 땅, 이 나무들 다 하나님 만들었어요. 한 번도 예배가 없었다. 한 번도. 그런데 누군가 예배하러 왔어요. 그럼 하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뭐 천사들 총동원, 그죠? 하나님, 야, 이거 봐라, 이 봐. 이 예배는 이런 거야. 그럼 그 누구 주님, 뭐 예배가 역사. 그러고 나면 아 예배가 뭔지. 그러고 나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고 누가 예배 인도하든지 관계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팀이 제일 크게 아멘하거든요. 뭐 누가 잘 예배인다 하면 예배 잘 되고, 누가 잘 예배인다 못하면 예배 안 되고. 왜 그래요? 성교지를 안 갔다 와서. 무조건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은 물과 같아요. 물은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 흘러야 물이에요. 안 그러면 썩어. 성령은 바람과 같아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만약에 진공 상태가 있다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거죠. 성령은 불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꺼지는 거예요. 바싹 마른 곳을 향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계획도 그곳을 향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교 명령은 지사 명령입니다. 아멘. 그런데 베다니로 향하신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다가 나오셨는데요. 나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장하신지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 이해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배가 고파? 예수님 오병이 하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 도시락 싸고 다닐 필요도 없어. 그죠? 빵 조그만 거 이만큼 갖고 다니면 법대됐다 먹자. 배가 좀 나온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말은 먹고 살 일이 이제 절대 걱정 없다 그 말이지. 아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병이를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성경이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시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식사를 구하러 갔다 막 이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다 왔는데 배가 고파가 나왔어. 예수님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게 되지. 난 맨날 배불러. 오 이거 됐지. 맨날 배부르면 오 금성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내 환경이 나의 배를 늘 부르게.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막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수밖에 없어.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다는데 예수님 배가 고프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뭐 마르다의 집에 갔다. 뭐 종종 가셨겠죠.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우리 특별히 가정에 있는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마르다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 좋으세요? 혼자 올 때 좋죠. 예수님은 항상 13명 자기 포함해서 참정 13명이라 그거 어떻게 매일 재워요? 그거 매일 오면 딴 데 가세요. 예수님께도 이게 부담이에요. 이게 몰고 다니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또 잠은 가난한 마을에 가서 자야 되니 어떡해요? 어떻게 느지막하게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 오셨어요? 식사는요? 먹었다. 그러셔야죠. 그래서 들어가 버리시는 거죠. 그럼 이제 베드로는 하루 종일 굶다가 이제 밥 먹겠구나 했고 왔는데 예수님 먹었다고 이거 안 먹었는데? 또 요한이 막 그럼 예수님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엎어져 죽으시는 거죠. 왜? 그냥 앉아가지고 뭐 차 마시고 또 이렇게 되면 그냥 또 못 내려와야 되니까 그냥 푹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푹 죽으시는 거예요. 다 자야죠 어떻게. 근데 그 다음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마르다가 밥 해놓잖아요. 마르다보다 예수님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 다 깨워. 기도하러 가자. 다 깨워.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버려야 밥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다니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녁 굶쩍, 아침 굶쩍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또 한 시간 걸어갖고 사역하면 누가 점심 줘요? 인류가 점심 먹으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또 대충 살다가 잠은 또 어디 가서 자야 돼? 베다니 가서 자야 되니까 저녁 굶쩍, 아침 굶쩍, 그렇죠? 또 자녀 굶고 일주일 예루살렘 사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굶는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밥 굶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렇죠? 쓰러지기 전에 신경질 나죠. 쓰러지기 전에 신경질부터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굶으니까 어떻게 해요?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죽여버립니다. 죽여야 나는 거지. 완전 대박 신경질 성격 있어 이분? 우리는 예수님 성격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되게 막 그래서 웃고 막 사랑해 막 이런 금송아지 금송아지 예수님은 성격 있어. 죽여버려 죽여버렸다는 거냐. 어쩌고 나온 거를 왜? 배가 고파갖고. 그런지 아셨어요? 예수님 성격 있는데 얘기가 저는요 마태복음에 이 얘기가 나오길래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 성경 볼 때 야 그 착한 예수님이 말려 죽일 정도면 이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잘못된 무화과 나무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예수님이 오죽하면 말려 죽겠네 이 나쁜 무화과 나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요 살짝 무화과 나무 표현을 들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멀쩡한 무화과 나무였다. 얘만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었다. 다 없었다. 그런데 잘못 걸린 거다. 배고픈 예수님한테.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네가 이해해라. 성격이 원래 그랬어. 며칠 걸려가지고 더 울게 됐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저도요 성경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 구절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한참 동안. 그런데 선교하다가 알았어요. 그 선교를 가보면은 현지인들이 다 자기 집에 초청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외국인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걸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집에 들어와. 여러분 가면은 다 집에 가서 잘 수 있어요. 다 부르니까. 그런데 가끔은 가난한 집에도 가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뭐 차도 주고 하다가 좀 있으면 이제 좀 갔으면 하는 눈치야. 우리는 가면 안 돼. 왜? 나 그럼 잘 데 없어. 여기서 잘 데가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못 알아들은 척하고 앉아있어. 그럼 보통 외국인이 오면요. 뭐 어떤 사람은요. 닭도 잡아주고요. 어떤 사람은요. 양도 잡아주고. 양이 엄청 비싼 거예요. 한 마리 잡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집 가면 빵만 줘. 그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돌아다니다 보시면요. 이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아, 이 빵도 이 집 빵이 아니라. 이 집 빵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 한 끼 굶어야 되는데
옆집 가가지고 사장하거든. 외국인이 왔다. 그럼 이제 또 빌려주고. 그럼 이제 그 빵. 그럼 빵을 앞에다 차를 우리한테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루 종일 굶어 집에 초대받으면 잘 먹으리라 하고. 그런데 이제 빵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빵을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이 집 밥 먹으니까 우리 조금만 먹고 이제. 아, 이 나라 빵 왜 이렇게 배고프냐고. 그럼 사람들이, 어우, 더 드세요. 그러면 싹 쳐. 왜냐면 자기 애들도 먹게 돼. 그날 밤에 누워보세요. 무슨 기도가 나올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내일은 부잣지. 배고파. 잠이 안 와. 그럼 하나님 또 그 다음 날 부잣지 넣으세요? 왜냐면 집에 가버리잖아. 하루는 부잣지, 하루는 가라앉지.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아침에 일어났죠. 팀끼리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왜 배가 고프지? 첫 번째, 배고프지 않을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언제 생각나기에 어떻게 생각나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마을에 갔다가 오면 어때요? 그 집에 부엌을 빵으로 가득 차게 하고, 네? 항아리를 금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교를 생각하고 사역을 생각하면 늘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남태평양 성들 성교 다닐 때도 그런 생각으로 다니신 분 꽤 계신 겁니다. 가서 뭐 해요? 부엌을 채워주고 오는 거지. 그 사람 집을 채워주고 오는 거라. 그럼 뭐가 됐고,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채워주고 오는 게 아니고, 같이 굶고 오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요. 야, 이 세상을 바꾸려면, 그런 집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다 채워주고 와야 돼.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야. 어? 그러니까, 네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채울 걸 벌어. 우리 하나님 아시죠? 주세요. 그래야 제가 가서 채워주고 하나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라는데요. 아니래요. 자, 인터뷰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 딱 가면은 편지가 딱 와요. 뭐라고? 아, 잘 도착했습니다. 아, 이 나라는 풍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좋은 마을에 가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집 구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많이 환영해 주고 좋아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교회가 개척되도록. 또 편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복음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영접하고 제자가 생길 수 있도록. 또 편지. 우리 기도 모임, 뭐 주일 예배 모임을 시작했어요. 한 6개월 만에? 와, 정말 부흥이네요. 그런데 딱 6개월 지나니까 편지가 하나. 몇 개월 동안 편지가 하나. 왜 갑자기? 너무 바빠졌나? 아니면 벌써 타락했나? 편지를 못 쓰는 거예요. 사정이 생겼어. 뭐예요? 사람들이 막 보험 관심 갖고 영접하고 막 주일 예배도 들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현지인이 밤에 딱 찾아와가지고 할 얘기했다. 또 뭐 기도해 줄 일이 있나 부터 만나면 또 뭐라고 해요? 야, 돈 좀 빌려줘. 응? 돈 좀 빌려줘. 왜? 들어보면 답답한 사정이에요. 아프거나 아니면 뭐 자기 아들이 돈 빌렸는데 못 갚아서 도망다닌다거나. 답답한 사정이에요. 듣고 있습니다. 눈물 나. 얼마나 필요해? 그것도 많은 돈인데 우리나라 돈 하면 3만원? 3만원, 5만원 뭐 이런. 우리나라 돈은 크지만 우리나라도 바꿔보면 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되죠. 왜? 여기서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은 계속 돈만 믿는 사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돈을 빌려주면 마을 사람 전체가 돈 빌리러 올 테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예수님 믿었잖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기도 응답하신다. 이거 해결해 주신다. 기도하자.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돈 빌려줘.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돈 빌려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돼. 너나 믿어. 그리고 가버려.
가가지고는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어떻게 동네 소음 다 내요. 참고해.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 이거를요 어떻게 편지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아휴 그러니까 자기는 모임 한다고 다 했다가 모임 싹 사라져버렸지. 왜? 사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처음부터 돈 빌려놓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교사가 이제 눈물로 막 기가 나죠. 그러니까 편지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또 지나잖아요. 아니 뭐 한 1년, 1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돈이 없다. 돈이 있는데 안 빌려준다고 생각했거든. 진짜 돈이 없어. 왜? 그냥 더우면은 에어컨 놓고 사면 되는데 외국인은? 그냥 현지인하고 똑같이 에어컨도 없으라고. 그냥 외국인은 모터 가져다가 물 끌어다 쓰면 되는데 현지인처럼 가서 물 길어다 쓰고. 진짜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얘는 변함이 없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와가지고 야 진짜 기도하면 응답되냐? 묻는 거죠. 응답되지. 기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성교사 그때 담대해졌어요. 야 하나님을 시험하냐? 믿는 것부터 해. 너 그동안 하나님 시험하고 제대로 안 믿고 회개 엄청 세게 독해졌어 좀. 그러니까 어, 잘못했다. 제대로 믿어. 성경 공부 시작해. 믿음 키우고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나와. 그럼 이제 막 쓰는 거예요. 왜? 이제 돌아와야 돼 진짜. 진짜 해결돼야 돼.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병낙 수 있도록 아들 돌아올 수 있도록 막 편지해서 자기도 쭉쭉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떻게 돼요? 돌아오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깨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 세우는 리더가 돼. 그러면서 이 사람 통해가지고 현지인들 돌아오면서 교육을 증대해요. 거기다 이런 과정을 다 겪어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진짜 리더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제자들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근데 돈이 있는데 안 빌려주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코 본부로 돈을 안 보내요. 돈을 안 보내. 선교사 돈을 많이 벌면 큰일 나. 선교사는 아주 그냥 죽지만 마. 그 인터넷 성교사들 아무도 뭐 차 몰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현지에서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안 보내죠. 후원을 누가 많이 해줬어도 안 보내죠.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보내죠. 그렇다고 그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면 안 보내죠. 그래야 사역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을 이기는 거예요. 복음은 돈에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뭘 못하게 하죠? 그거 보세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시장이죠. 시장.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오면 막 와, 그걸 막 이러고 있는데. 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되면 아마 내일 좀 더 설명 드릴 것 같은데, 적그리스도는요, 아주 모든 사람이 제일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매매를 못하게. 시장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냥 다 말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 로마 시대처럼 막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렸어. 이런 것도 아니고, 어? 목 잘라 죽여버리겠어. 이거 고문하고 죽이겠어. 이런 것도 아닌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매매를 못하게. 그러니까 시장 엄청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아예 안 썼어요. 아예 안 썼다는 거. 아예 쓰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 방법은 뭐냐? 같이 배고파버려. 같이 배고파버려. 이건요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거룩한 능력. 그런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라요. 있으시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된 건데 가면서 왜 나무를 주고 또 그죠? 나무를. 근데 이제 마가가 이렇게 써놓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상식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무화과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항상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성교할 때인가? 내가 지금 헌신할 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땐가, 땐가, 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닐 때 하는 거지.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때가 아닐 때 하는 거예요. 왜? 왜요? 그 때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때는 오지 않아요. 헌신할 때가 그때예요. 믿을 때가 그때라고요. 하나님은 상식으로 일을 안 해요. 뭘로 일해요? 기적으로 일을 해요. 그 뒤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네가 믿고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했어요. 기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때를 따지냐고요. 왜 때를 따져? 때를 계산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보다 더 정확한 때가 있겠냐는 거지. 그분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정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지가 계산해서 어떻게 되냐고. 내일 당장도 모르는데 내일이고야 두 시간도 모르는데 이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때를 계산해서 그때 되면 한다? 어떻게 되냐고요? 말라 죽는다. 아멘. 말라 죽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 미련한 무화과나무가 죽은 거죠. 바보같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무화과나무 벌써 3년째 예수님 왔다 갔다 하시고 그때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말.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시고 나한테 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예수님 이파리 파르러.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가 오니까 어때요?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표정이 안 좋으세요? 내가 배가 고파. 어떻게 제대로 밥 다 챙겨줬나? 예수님 배고프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열매를 줘. 당황스럽죠? 예수님이 저를 만드셨잖아요. 지금 때가 아닌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애들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애들 다 그래요. 어디서 누가 많이 하던 말이에요. 원래 때가 아니라고 여기. 예수님 왜 그러세요? 배가 고프다고 지금 먹어야겠으니까 달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 한마디로 말라 죽느냐 말라야 죽느냐.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잘못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라.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해볼 테니까 그런지 아닌지 보세요. 여러분 분명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좋아요. 예수님. 응? 뭐라고요? 열매를 드시라고. 그렇죠. 뭐라고?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뭐라고? 열매는 있을지어다. 그럼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막 숨겨버리는 거지. 예루살렘 전체 무화과 나무에 아무도 열매가 없는데 자기는 열매를 맺은 거야. 그것도 막 수박만한 무화과를. 자기는 뭐가 돼요? 기적의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는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역사를 바꿔요. 역사를 바꿔. 교회가 한국 땅이 세워지니까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한반도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아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기적에 도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체첸, 예멘, 팔레스타인 어떻게 바뀌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뀐다고. 이슬람 어떻게 바뀌어? 바뀐다고. 돌아온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작년 한 해만 시리아에서 뜨겁게 예수님께 영접하고 돌아온 사람이 3만 명이라. 3만 명. 하루에 몇 명씩이에요? 그죠? 기적이죠? 하신다니까. 하신다고요. 상식이 없으면 사니까 사실 그 상식도 거짓말인데 못 보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그러려고 오셨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할렐루야. 꼽으세요. 제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무화과나무가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성경이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징하고 있는 무화과를 말려 죽으시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나타내신 거죠. 성전으로 가가지고 성전을 엎어버렸어요. 아시죠? 팍 엎어버렸어요. 왜 엎었어요? 왜 엎었어요? 장사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교회는 장사하면 안 돼. 막 교회에서 책 팔고 커피 팔고 엎어버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래요. 옛날에 성전은 섹션이 있었어요. 제일 한가운데 어떤 섹션이 있었냐면 제사장의 섹션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 바깥에 다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유대인들 남자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 바깥에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 바깥에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공간,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은 엄청나게 거룩했다는 거예요. 장사 절대 안 하고? 장사 절대 안 하고? 장사 절대 안 하고? 아주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는 아주 철저하게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이 예배해야 될 곳, 이방인들이 예배해야 될 곳에서 장사를 한 거죠. 말은 그래요. 원래 그게 성격이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서 오면 힘드니까 오면은 성전세도 돈도 바꾸고 물건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씀대로 한 거다라는 거예요. 다 핑계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거기서 해버리니까 문제가 뭐예요? 여자와 이방인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본당을 엎으신 게 아니에요. 잠옷을 엎으신 거죠. 잠옷실에서 애들하고 엄마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기다 장사해버리니까 애들하고 엄마 예배를 못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엎어버린 거지. 그런 식으로 강 한가운데를 엎으신 게 아니고 그 이방인의 뜰을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 그렇게 나왔죠. 3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 안에도 그 섹션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섹션이 있고 공간이 있고 우리 안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다. 성교 명령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에서 반드시 한 켠은 이방인을 위해 써야 되는데 거기서 뭐하고 있냐. 거기서 나를 위해 산다면 나도 똑같이 장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오셔서 엎어버리실 거예요. 반드시 엎어버려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잘 예배하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내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네. 원래 창녀는 없어요. 원래 창녀는 없는 거예요. 왜? 고아와 과부가 되면 사람들이 가서 그 가정을 돌봐서 먹을 걸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나와가지고 가정이 다 굶어 죽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먹을 걸 주니까 창녀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돈도 많아요. 그러면 베다니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내 창녀가 없게 만들어야 돼. 내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지 마. 너희들이 먹을 걸 줘.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으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했는데 아는 자들이 아는 거예요. 왜 너만 예배 드리는데? 왜 여자들과 이방인들의 예배는 막고 있는데? 엎어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엎었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엎었을 때 정신 안 차리면 그 다음에는 로마 군대가 와요. 로마 군대가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쓸어버린다. 예수님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의 성전을 도전하시고 정결케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이방의 예배를 회복해 하는 건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몇 가지 창이 있다고. 하나는 이제 시장의 집에 돈. 또 하나는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는데요. 과학의 발전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과학의 발전 중에서도 특별히 역사성을 가진 게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건 역사성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툭 이거 만들고 툭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끝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과학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거는 눈여겨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폰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런 거예요. 왜? 이걸 언제부터 만들고 싶어요? 언제부터 만들고 싶었을까요? 이걸 언제부터 만들고 싶었냐면 바벨탑이 무너진 다음부터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벨탑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바벨탑 딱 만들면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얘들이 이걸 만들면 우리가 얘를 제어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 그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앞으로 얘들을 통제 못해요. 하나님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없애버리셨어요? 커뮤니케이션을 끊어버렸다. 커뮤니케이션을 다 끊어버렸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못한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했겠죠.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만들죠. 했겠죠. 그 생각. 그 다음부터 뭐 공간, 기하학, 뭐 물리학,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그래요. 세계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됐잖아요. 세계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 연결되는 순간 그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볼 때마다 주여. 근데 이건 제가 또 이런 거 쓰니까 또 저 원래 안 쓰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뒤에 뭐 하나 베어먹은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가려놨는데. 그래서 안 쓰려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거 볼 때마다 애들의 사건을 기억해 먹었거든요. 아, 다른 회사 것도 뭐냐면 어떤 회사는 또 마크가 이거야, 이거. 이거니까 이거는 또 그 사람들 마크잖아요. 이거. 또 어떤 회사는 그 이니셜이야. 다 그다. 그러니까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그들이 장악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그럼 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돈이 왜 버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이런 거 인간 복제. 인간 복제는 결국 영혼이 살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언제부터 추구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하는 그때부터 추구한 거죠. 이것도 역사성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가 추구한 거예요. 이게 완성되는 걸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 때가 왔다. 이런 생각. 근데 다 돼가는 거 아니에요? 다 돼가는 거. 그러니까, 아, 때가 와구나. 과학, 기술, 문명. 또 하나인데, 동성애. 동성애. 동성애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반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인할 수 있어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살인한 사람을 나쁜 사람을 하고 도둑질한 사람을 나쁜 사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그렇게 되는데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갖고 그걸 하라고 하고 이거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괜찮을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지 말라고 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지대의 코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세계 교회를 통째로 감옥에 넣어버릴 수 있는 제대로 믿으면 감옥에 넣어버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를 합법화하는 오 대단한 거예요. 더군다나 제일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거든. 신랑 신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왕이라고도 부르는데 또 하나 있잖아요. 신랑이 있어요. 신랑. 신랑 신부.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인데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했고 한 남자 한 여자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건든 거잖아요. 한 남자 한 여자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인데 이거를 좀 건드렸어요. 그래서 남자 남자 이렇게 해놨다고요. 여자 여자 이렇게 해놨다고요. 오 이건 좀 도가 지나쳤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안 기다리고 요거 나오면 그냥 쓰고 그냥 쓰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이걸 합법하게 됐다. 그 말은 전 세계를 쓸 때가 됐다. 그래서 동성애는 마지막 때 징조가 돼. 그래서 돈의 지배, 그 다음 과학의 문명사적 역사적 발달,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뭐냐? 이슬람. 이슬람은 왜 마지막 시대 코드가 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내가 예수다! 이러니까 뭐 조금 발달하면 뭐 교황 뭐 이런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무함맛은 완전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가르쳐준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무함맛의 예언이 가르침이 14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지금 17억의 무슬림을 통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거짓 선지자 보셨어요? 네? 통일의 문선명도 이렇게 못해? 무함맛은 지금까지 살아서 그건 최고지 짱이지. 완전 거짓자 중에 엄청 짱이죠. 근데 이 끝이 보이질 않아. 영향력의 끝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 많이 듣는 이슬람은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칼리프 제국의 완성. 칼리프. 이는 그냥 유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가문으로 연결되는 왕하고 또 달라요. 칼리프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걸 통해서 왕이다. 오, 이런 왕이 어딨어요? 그죠? 모든 것의 왕이에요. 모든 것의 왕. 이 칼리프 제국을 완성하자, 이런. 그러면 저희 IS 같은 애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소위 뉴질랜드에도 있겠죠. 온건한 이슬람들도 결국 이슬람을 전파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도 있고 결혼도 있고 막 진짜 전도하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도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뉴질랜드 시민으로 잘 사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칼리프 제국 완성. 그런 식으로 우리는 칼을 안 쓰겠다. 근데 목적은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 엉골한 이슬람도 이쪽 IS 같은 이슬람이 필요하죠. 쟤들이 저렇게 한번 해주면 우리가 또 말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호주는요 250명이 갔어요 IS에. 아세요 여러분? 호주에 있는 무슬림들이 250명이 IS에 참여했다고요. 근데 뉴질랜드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뉴질랜드 총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40개국 연합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뉴질랜드에 있는 이슬람 대표가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뉴질랜드가 그 연합군에 들어가면 우리 못 막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제어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제어 못한다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이슬람 애들이 어떻게 할지 나 책임을 진다고. 그게 이슬람의 테러가 될지 아니면 그게 IS로 갈지 나는 모르겠다고. 난 못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취소. 엉건한 이슬람도 사실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자기 영향을 다 발휘하는구나. 목표는 딱 하나. 칼리프 제국에 맞서.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의 왕을 되는 사람을 만들고 그 통치를 한다.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시스템이지. 그 목표 자체가 적그리스도 시스템 자체가. 이게 완전 거짓선 이사지. 그 마지막 그들이 말하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뭐 예수가 와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는데 그 예수가 보면 우리 같은 예수님이 아니야. 딱 성경에 나오는 저 그리스도였다. 마인드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석천당만 뭐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있어. 계속 술 마셔. 뭔 리필이야 술이. 이 땅에서는 무슨 절대 술 마십니다. 가면 술만 마셔. 여자들하고 놀아. 술 먹고 여자하고 노는 데거든요. 술집. 천국이 술집이라. 가장 큰 특징은 알라 신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신이 없는 게 천국입니까? 지옥을 천국이라고 부르면 그게 뭡니까? 이게 이슬람 실체라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영향력이 세계로 풀어진다. 그때 이게 코드가 돼. 가장 중요한 코드는 뭐죠? 이 천국보험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세계 복음화의 완성. 근데 세계에는 2만 4천 개 민족이 있는데 20년 전 1989년만 해도 1만 1천 개가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전도 종족이 1,500개. 2만 4천 개 중에서 1,500개만 남았어요. 그것만 우리 좀 볼까요? 처음에 PPT 뭐 보신 분들 계신 것 같으니까. 1989년에는요, 1989년에는 세계 2만 4천 개 민족 중에, 네, 한번 띄워줘 보세요. PPT. 네, 2만 4천 개의 민족 중에 1989년에는 복음을 못 받은,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민족의 숫자가 1만 1천 개였습니다. 그런데 찾으셨어요? 네,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시작하니까 그냥 넘겨봐주세요. 10년이 딱 지나니까 3천 개가 줄었어요. 막 속도가 붙은 거죠. 네, 그 다음 보시면은 2008년에 보면 2006년에 3,600개였고 2008년에 3,300개 그 다음에 2010년에 1,500개가 됐어요. 한 번 더 넘겨보실래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제로가 되는 순간 역사는 완성돼요. 그러면 끝이 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 가는데 시계가 엄청 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빠르게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의 징조들도 상당히 빨리 움직여요. 사실은 이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빨리 움직여요. 사실은 그래요.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고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그래서 그 향기가 방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가는 길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향기에 위로를 바쳤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그 향기를 맡고 나서 그 향기를 역겨워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결심했어요. 예수를 팔기로. 예수님 십자가지로 가기로 이미 마음에 정하셨고, 여자는 그 길을 예비했는데, 그 예비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죠. 네. 그러면 옥합을 부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럼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하면 세계 끝이 오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체제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말까?
의사들을 그냥 사먹해서? 아니죠. 그리고 결국 모든 영적 전쟁의 키는 하나님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린 수비하고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격하는 거지. 우리가 멀쩡히 또 견뎌내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박살내 이런 거라고. 역사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 다섯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미전도 종족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과학 발달, 문명 사적 발달,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슬람. 근데 이제 이슬람 얘기만 좀 드리고 마치죠. 이슬람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막 발달해, 뭐 세계를 막 흔들고 있느냐? 이슬람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슬람은 기독교에 대한 분노를 먹고 크는 종교. 기독교에 대한 분노를 먹고. 불교는 안 그래요. 여러분, 불교가 불교 얘기할 때 기독교하고 연관해서 설명을 보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힌두교가 힌두교 설명할 때 기독교와 연관해서 설명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유대교도 안 그래요. 근데 이슬람은 뭐라고 하냐? 처음에 딱 가르치고 뭐라고 그래요? 신은 셋이 아니야? 하나야? 뭐 신은 그냥 하나라고 하면 되지. 셋이 아니라는 얘기는 왜 해? 누가 셋이라고 했나 봐? 우리 셋이라고 한 건 아니죠. 3위 1초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갖고 셋은 아니야? 하나야? 신은 아들이 없어? 누가 아들이라 없다고 했나 보지?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 뭐냐면 기독교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라고 했나 봐. 모든 게 다. 그래서 이슬람은 어떻게 발전했냐면 기독교하고 전쟁을 통해서 발전해요. 점점. 이게 어디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역사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거 아주 중요한 거 이건 사라지죠. 사무엘 헌팅턴이 어떻게 알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걸 딱 보고 이거는 지구를 끝을 낼 거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IS 2만 명밖에 안 되는 IS를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한다, 일부러 놔두는 거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을 보면요 못 하는 거죠. 왜요? 좋아요, 없애자. 육군 보내면 되죠. 미국 육군 많이 보낼 필요도 없을걸요? 워낙 미국 육군들이 싸움 잘하니까. 그죠? 싸움 잘하는 애들 해가지고 조금만 보내도 2만 명? 그러면 금방 흩어버리죠. 금방 끼버리죠. 며칠 걸리겠어요, 그죠? 근데 더 걱정이에요. 왜? IS를, 저 2만 명을 그냥 저 시리아, 이라크 국경에다가 모아놓으면 저기서만 그 짓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서만. 그런데 얘를 공격해가지고 뽑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흩어져. 아랍 전체로 흩어져. 그죠? 걔들이 유럽에서 온 애들 많으니까 유럽으로 돌아가고, 북아프리카로 가고, 호주로 돌아가고, 어떻게 감당해? 전 세계에 걔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건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싹 쓸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못 쓴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 동네에 뭐 하면 되게 나아. 그쵸? 하도 얘가 난리를 치는 거야. 모르죠? 그냥 대충 나라 만들어주고 그냥 거기 조용히 있어. 알았어? 이렇게 해서 끝낼지도 몰라. 진짜 미국을 힘들게 하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해서 끝낼지도 모르죠. 그러면 고민이 아주 심각해. 왜? 얘들은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공산당처럼. 공산당은 어떻게 했어요? 왜 애들이 막 공산당에 헌신했어요? 뭐 죽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구조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싹 갈아엎자. 싹 갈아엎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세계를 살려보자 하는 사람들이다.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그 의도 자체가 뭐였어요? 원래 그거였다는 거예요. IS에 지금 간 애들이 실제로 그 동네 애들이 아니고 막 미국에서 막 영국에서 막 프랑스에서 그죠? 막 독일에서 또 저쪽 뭐 튀니지에서 뭐 호주에서 뭐 가는 애들이잖아요. 걔들이 돈 벌러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 돈 벌고 그렇게. 그 사람 목을 왜 잘라? 돈 벌로? 여러분, 돈 벌려고 목 자르면 자를 수 있어요? 돈 벌러 간 거 아니에요. 걔들 무식한 애들이 아니에요. 속아서 간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자애들이. 어떻게 가요? 위안부로 가. 위안부로. 모르고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런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소위 그런 헌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런 헌신이. 그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이해 못 하는지 아세요? 왜 이데올로기 이해 못 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걸 이해 못 해요. 걔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 지구의 운명을 놓고 그런 거. 혁명하자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완전 잘못됐기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을 겪고 사는 애들은 그런 일을 동참을 안 해요. 왜? 이란에 있는 이슬람과 북한이 뭐 이란은 시아파니까 순위파 애들이니까 안 되지만 실제로 이런 어떤 일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이슬람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요. 그러면 아, 싫어. 그냥 안 하는데 오히려 유럽에 나가서 살았다든지 그죠? 아니면 사우디나 이런 부자, 튀니지나 이런 자유로운 어떤 서구 문명을 더 받아들이고 돈의 맛을 본데 사는 사람들은 치가 떨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IS에 하나 가가지고 딱 잡아놓고 얘기하고, 야, 행복해? 아니요. 왜 행복하지 않아? 아, 뭐, 엉망진창이야. 왜 그런데? 모르죠. 모르긴. 너 어디 사냐, 지금? 봐. 서구 세계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하루 이틀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한 200년, 300년도 더 된 거예요. 자기네 딱 정리했어요. 서부는 타락했다. 돈, 개인주의, 섹스, 술. 얘들은 세계를 망친다. 그리고 자기들 부자면서 우리는 석유 요거 하나 가지고 사는데 요거까지 뺏어간다. 쟤들 끝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어, 그럼 쟤들 끝내면 뭐 방법이네? 있지. 뭔데요? 이슬람. 이슬람 꾸란 대로 살면 인간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그 애들은 알람을 기대하다. 된다!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공산주의 애들이 막 아버지 팔았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목 잘라요. 한다고, 이거를. 그러면서 자기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됩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슬람이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대안을 말해준 적이 없어요. 자기들 눈으로 확인한 서구 사회가 기독교의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뉴질랜드도 이슬람 많으니까 너 가서 기독교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보세요, 걔들한테. 걔들 중에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애가 있는지. 여러분이 기독교는 이런 거지. 이 기독교 사람들 가르치면 이런 거지. 들어보면 여러분 아주, 그거 아니거든? 그죠? 왜? 애들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다. 말로 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처럼 된 인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대안이 아니죠. 우리 책임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에스겔서 3장에 또 에스겔서 33장에 하나님 분명히 에스겔한테 얘기했어요. 죄인이 잘못해서 죽는다. 내가 너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했다. 그런데 네가 가서 그에게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의 피는 내가 너한테 책임을 물 거다. 네가 가서 말을 했어. 그런데 죽었어. 그럼 내가 너를 책임 묻지 않겠지만 네가 가서 말을 안 했어. 걔가 죽으면 죄 때문에 죽은 거지만 책임은 내가 너한테 온다. 무슨 말이죠? 이슬람 저렇게 된 거 우리한테 부르실 거라.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그들에게 풀리 복음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 봉절하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그 영상만 딱 보고 저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슬람에서 돌아온 이슬람에서 예수님 만난 그 있죠? 3분짜리인가 4분짜리인데 네. 파키스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파키스탄인지 인도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분이 이제 마리오 조세 네. 16살 때 무슬림 성직자였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일입니다. 네. 이건 보고 저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When did you start to think for the first time this isn't true? When did you start to turn away from Islam, or I mean, what made you begin to pursue Christianity? Okay, while I was working in a Muslim mosque as an imam at the parish priest, one time preached in my parish that Jesus Christ is not God, for me God was only Allah, and I believe Allah never married, so no son for Allah, so I preached there that Jesus is not God. Then somebody asked me, who is Jesus? From the crowd, maybe a Muslim, but he asked me, who is Jesus? I was preaching, he is not God, but the question, who is he? To know who is he, I read the entire Quran once again. 114 chapters, 6,666 verses in Quran. When I read it, the name of Prophet Muhammad, I found in Quran 4 places, but the name of Jesus, I found 25 places. There itself, I was a little confused. Why Quran giving more preference for Jesus? And second thing, I could not see any women's name in Quran, Prophet Muhammad's mother name or wife's name or children name, no. In the Quran there is only one woman name I found, Maryam, the mother of Jesus, no other woman name. And in the Holy Quran chapter 3, the name of the chapter is Family of Maryam, and the Holy Quran chapter 19, the name of the chapter itself is Maryam. One chapter is Maryam. So I was very curious to know why this Quran says all these things. About Maryam, Holy Quran chapter 3 verses 34 onwards says that Mary was born without original sin. She never committed any sin in her life. She was ever virgin. Quran chapter 50 verses 23 says that she went to heaven with her physical body. Even the assumption is written in Holy Quran. And then about Jesus, when I read chapter 3 verses 45 to 55 verses, there are 10 points which Quran makes about Jesus. The first thing Quran says, Kalimatullah. The Arabic word, which means word of God. And the second thing, Ruhullah, which means spirit of God. And the third is Isa al-Masih, which means Jesus Christ. So Quran gives the name for Jesus, word of God, spirit of God, Jesus Christ. And then Quran says that Jesus spoke when he was very small, like 2 days old after his birth. He began to speak. Quran says that Jesus created a live bird with mud. He took some mud. From their birth, when he breathed it into it, became alive. So I think that he can give life. He give life to a mud, clay. And then Quran says that Jesus cured a man born blind and a man with leukoderma, leprosy, etc. Continuously, Quran says that Jesus gave life to dead people. Jesus went to heaven, he is still alive, and he will come again. When I saw all these things in Quran, my thinking was what the Quran says about Muhammad. You know, according to Quran, Prophet Muhammad is not the word of God, not the spirit of God, never spoke when he was 2 days old, never created any bird with mud, never cured any sick people, never raised any dead people, he himself died. And according to Islam, he is not alive and he will not come back. So there is a lot of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prophets. I don't call Jesus as God, you know, my idea was he is a prophet, but he is a prophet greater than Muhammad. So, one day I went to my teacher, the one who taught me 10 years in Arabic college, and I asked him, teacher, how did God created the universe? Then he said, God created the universe through the word. Through the word. Then my question, word is creator or creation? Must clear it. My question, whether the word of God is creator or creation? Quran says Jesus is word of God. If my teacher said the word of God is creator, which means Jesus is creator, then the Muslims must become Christian. Suppose if he said the word is creation, he will be trapped. You know why? He said everything created through the word. Suppose if he said the word is creation, then how the God created the word? Wow. So he cannot say the word is creator, cannot say the word is creation. So he was quite angry. He pushed me out of his room and said, word is not the creator, not the creation, you get out from me.
so clearly, why don't all Muslims convert to Christianity? Why don't they accept this? They say the word is creation. They try to prove. They say the word is not the creator, not the creation, but not God. Not God. Not the creator, not the creation. So not God. And not creation also. So they don't equal with God. That's all their problem. So then when he said that, I told my teacher, word is not the creator, not the creation. That is why Christian says word is son of God. Then she told me, if there is a son for God, I must show him the wife of God. Without wife, no chance for having a son. Then I showed a portion from the Quran. Quran says that God can see without eyes. God can talk without tongue. God can hear without ears. It's written in Quran. I said, if that is the case, he can have a child without a wife. So there we have a big argument. And you know, at the end what I did, I took my Quran, kept on my chest, and I said, Allah, tell me what should I do. Because your Quran says Jesus is still alive, Muhammad is no more. You tell me whom should I accept. After my prayer, I opened Quran. I didn't ask anyone, I asked only to my Allah. When I opened Quran, I saw chapter 10, verse 94. You know what Quran says? فَإِن كُنْتُمْ فِي شَكِّمْ مِمَّا أَنزَلْنَا إِلَيْكَ فَاسْأَلِ الَّذِينَ يَقَرَؤُونَ الْكِتَابَ مِنْ قَبْلِكَ لَقَدْ جَاءَكَ الْحَقِّ. If you have any doubt in this Quran which I give to you, go and read the Bible or ask the people, those who read the Bible. The truth is already revealing that. So if you ask me, who made me Christian? It's not any fathers, it's not any sisters, it's not any bishops, it's not any cardinal, it's not even Pope. But the Holy Quran converted me to Christianity. Yeah. 불교도 중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불교 있다 예수 믿고 없어요. 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슬람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기본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막 이슬람에 깊이 관여된 사람일수록 저런 사람들은 뭐예요? 꿀알 통째로 여는 사람 아니에요? 저런 사람일수록 그냥 예수께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복음화시키기 쉬운 종교가 없는 거지. 이런 사실 처음 아셨을 거라 막 많은 분들이. 아까 한 내용 기억나시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가르쳤더니 그럼 누굽니까?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꾸란을 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25번 나오고 무함마사에 4번 나오는데 예수님은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최고의 선지자.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뭐 많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어. 그럼 말씀은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창조주라 그러면 예수님 창조주가 되니까 하나님이 되고 그럼 모두 다 예수님이다 되고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말씀을 또 뭘로 만들었냐. 그럼 그것도 뭐냐. 이렇게 되니까 복잡해져. 그러니까 뭐라 해서 창조주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 막 누굴 믿어야 되나 꾸란 읽으니까 10장 94절에 모르겠으면 성경을 읽어봐라. 꾸란과 알라가 자기를 예수께 인도했다. 준비되어 있다. 이걸 막은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이러면서도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가 그동안 이슬람에게 한 역사적인 피흘림과 살인과 잘못될 때 그리고 서구 사회가 보여준 기독교에 대한 오해. 왜? 예수 그리스도와 금송아지를 같이 껴안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분노하고 신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이 모든 이슬람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와 교회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진다면 결국 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슬람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뭐라고 하지 하세요? IS가 위험한 게 아니다. 진짜 위험한 건 명목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피 흘림에 우리 책임 있어요.
저들의 피를 내고 우리 책임이죠. 우리 교회의 책임이죠.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지만 고민하고, 내 자신이 어떻게 살지만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위로받을지만 고민한다. 세계가 저렇게 난리인데 쟤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살려보겠냐고 의자 앉기 놀이하고, 어? 이 세상 이렇게 힘들고 모든 청년들이 다 절망으로 쏟아져 가는데 뭘 할 거냐고 고민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아무도 이걸 묻잖아. 세계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묻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땅 중에 하나였는데 동성애 땅이 됐어요. 우리 마음을 찢자. 우리 이 땅 다시 살자고 기도하는 운동이 없어. 그런 청년들의 모임이 없어. 왜? 바쁘니까요. 나 살아내야 되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일이라. 가장 안티 기독교적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는 예수가 아니다. 금송아지. 예수님은 배고프신 분이에요. 빵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배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배단이 맑아서 자고 멀쩡한 무화과나 뭐 죽여가면서 성전을 엎하고 했다. 오늘도 배가 고프신 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야 돼요? 배가 고파요. 저도 여러분도 다 배가 고파요. 뭐에? 빵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세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 여기에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에 목이 말라가지고 모여서 얘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헌신하고 움직이고 해야 되죠. 합시다. 네.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예배가 능력입니다. 아멘. 왜? 예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고 꿈쩍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그러면 이 땅이 바뀔 수 있고 열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거시길 바라요.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온마의 표를 받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요 14장에 보세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뭐 그게 진짜 숫자일 수도 있고 뭐 엄청 크다는 상징도 될 수 있는데 아무튼 되게 많은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박았어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박았어요. 네? 차가 있어요. 차에다가 혼다라고 박았어요. 그럼 그 차 뭐예요? 혼다죠? 네? 어린 양의 이름을 박으면 난 뭐가 되는 거야? 예배자죠.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찬양하면서 엄청난 많은 물소리처럼 세계를 다 덮으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지 따라간다. 승리자들이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분명히 있어요. 도망자들이 아니라 승리자만 있어요. 거룩한 승리자들.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박은 자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 거예요. 진정한 산재물이 돼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승리자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